지금부터 서브큐 이탈리아 파스타 쇼 지금 요리 대회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띠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태리에서 120년 된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무띠 토마토를 가지고 저희 훌륭한 요리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 브랜드를 홍보도 할 겸 또 이 토마토의 훌륭한 이 식자 재료를 좀 사용해서 좀 경험을 좀 뭐 많은 분들이 했으면 해서 이 요리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오늘 요리의 주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푸드 파스타, 아까 해물 파스타입니다. 근데 이제 똠양꿍 파스타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옆에다가 휘핑크림을 뿌린 다음에 같이 섞어서 드시면 로제 파스타도 드실 수 있고 토마토 파스타로 드실 수 있게 만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는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맛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는 과정들을 쭉 보고 하는 과정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생, 잘 하고 있는지 위생. 그 다음에 이제 숙련도, 그걸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창작, 과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를 많이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일 서브큐 요리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장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재료를 선수들이 준비하고 또 삼양사에서 준비한 소스, 파스타를 삶아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자기가 연습한 대로 지금 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이제 삼양제에서 준 재료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만드는가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이 하는 요리 하나하나를 지금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요리를 평가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삼양사에서 주최를 했으니까 삼양계에서 주어진 재료를 사용했나 안 했나 그걸 이제 제일 하고 다음에 그 재료 가지고 선수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테스팅에서 맛이 있는지 이것이 상품화를 했을 적에도 좀 가능한지 그리고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러 가지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